다네코 후미코라고 박열과 함께 연인으로서 또 그거 이상의 동지로서 함께 투쟁했던 여인이고요. 실제로 이그 박열 선생님의 시를 읽고 먼저 다가가서 동거 제안을 했던 굉장히 그 박력 있는 여성 굉장히 캐릭터입니다. 열려있네요. 네네. 우리 동거합시다. 어우, 화끈합니다. 이재훈 씨 축하드릴게요. 올해 데뷔 10주년이시라고. 와. 축하드립니다. 아유, 제. 이재훈 팬분들이 이재훈 씨를 부를 때 할배라고 한다고.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? 재미없는 얘기를 더막 재미없게 하든지 고루하게 막 얘기하는 거죠. 실제로 봤을 때도 좀 약간 할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나요? 털 달린 오리 신발 같은 거 있어요. 그거 신고 계속 어슬렁 어슬렁. 근데 그게 사실 보니까 좀 집중하는 거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어르신 같은데 하다가도 약간 아 저게 프로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. 그래, 나 청년이고 젊은인데. 청년이. 그래서 오히려 좀 업된 기분으로. 네. 삶을 사랑하고 있어요. 삶을 사랑하고 있어요. 아이고 힘내세요 젊은이. 네, 이어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 박열의 주역 세 분의 믿을 수 없는 실화를 준비해봤습니다. 이재훈, 현장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다는데 이거 실화임? 실화임! 박열이라는 인물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단식 투쟁을 했었거든요. 박열의 어떤 그런 고됨과 그 고통을 저도 한번 좀 느껴보면서 연기를 하고 싶어서. 감독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을까? 난 굶으라고 안 했어. 난 굶는 거안 좋아해. 야, 너왜밥안 먹냐? 저 박열에 집중하고 있어서. 아, 그래? 그럼 난 먹는다. 연기를 해야지 왜 단식을 해?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희서 씨거든요. 할게요. 최희서, 네개 국어 능통한 내생녀라는데. 아, 실화임. 왜 실화예요? 저희 또 예능이라 바로 한번 또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. Today I'm very happy to be here with the director Lee Jimmick and my partner Lee Jae-hoon to introduce you our film Park Yo. 今年6月公開しますので、ぜひ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。 스페리아모 케 비피아짜 일 노스트로 프롬 그라치. 짜오. 저랑 재능이 비슷하네요. 정말 멋있죠. 너무 멋있어요. 박살도 났어요. 이번에는 또 감독님인데요. 좀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. 감독님도 있습니까? 이준익 감독, 영화보다 힙합이 좋다? 뭐 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힙합 좋아요. 좋죠. 영화보다 좋다고는 너무 이준익 감독 실제로 조금 한마디씩 가능하신지. 아, 잘안 되지. 아,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씩 그 스웩이라고 해야 되나요? 무슨 내가 무슨 스웩이야? 복구를 하는 거지. 박열에 대해서 짧게 내부를 해주시면 그럼 100% 살아서 나가거든요. 영화 홍보를 하느냐 마느냐 이준익 감독의 선택은요? 1923년 관동대지진 모르니? 그때 박열이 뭐 했는지 아니? 모르니? 아니 몰라요. 아, 역시 청소년 감독의 스웩 부탁에 마다하지 않고 즉흥으로 정말 남달랐습니다. 와, 멋지세요.